이 정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나? 평소에도 제가 뭘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해요, 잘. 그냥 내 신랑이 아닌 것 같고, 껍데기랑 사는 것 같고. 오빠는 내가 봤을 때는 계속 그 교회 나가고 싶은 것 같아. 근데 거기는 썩었어, 고양이. 곰팡이가 핀 고양이야.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한 박스를 넘게 마시니까 기본으로.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?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그 노력 그대로 이제는 진짜 실천으로.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. 앞으로 완벽하게 많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주고 표현할게. 응.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. 아~ 네.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 많이 힘들어요. 남편도 노력하는 게 보이고 근데 제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았어요. 서로 이제 노력하니까 서로 행복하게 잘 되더라고요. 우츠. 생기 안녕. 애칭이 생겼었어요. 그때 이후로 이쁜이라고 불러요, 저를. 둘째가 생겨서 내년 4월에 둘째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. 확 바뀐 건 하나 있어요. 화장실에서 이제 식사를 안 하신다는 거. 왜? 사랑해요.